안녕하세요. 이웃집 오수입니다. 일단 지난번에 여기 라네 광산을 통해서 사막으로 왔고요. 지난번에 교훈을 생각하면 양쪽 바위에다가 탄을 놨어요. 시공석이 있었네요. 시공석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잠깐 찾았거든요. 일단 시공석이 여기 있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. 옆방으로 넘어가기 위해서. 상자가 있습니다. 운이 좋네요. 자,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시작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돌아온 거랑 그냥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소라게 막 돌아다니는데 부딪히면 많이 아플 것 같아요. 피해서 딱봐도 전기를 피 감고 불러다닙니다. 좋네요. 많이 아플 텐데 여기로 가긴 해야 되는데 이 앞쪽도 길이 있거든요. 앞쪽 먼저 가보겠습니다. 이쪽에 보물 상자 근데 지금 어떻게 올라갈지 저기 계속 경사가 있는 거 저기로 가면 될 것 같아요. 보물 상자 열었습니다. 덤불이네요. 장자리 채로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보면은 저기 가운데 거에 가운데 감옥같이 생긴 거에 바위가 있습니다. 위에 구멍도 뚫리는 게 던지라는 뜻인 것 같아요. 하나 더
소의 보고. 소라게가 있어요. 얘를 밟아도 사라지지 않을
처리했고. 보니까 소라게가 부활도 안 해. 하트
언제 나올지 모르겠고요. 이번 던전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. 일단 바로 옆 신동석이 있으니까 켜주겠습니다. 시공석이 있는데 좀 너무 멀어요. 아무래도 이쪽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여기가 좀 파란색이 반짝반짝해서 저게 좀 시간이 다시 아래쪽에는 없는 것 같고 위쪽으로 돌려볼게요. 구멍이 너무 작아서 구멍보다 높았죠.
넘어갔고요. 보고 있습니다. 여기랑 여기 시공석에 있을 확률이 커 보이는 위치네요. 비트를 꺼내서 폭탄을 들고 가봐야 할 것 같아요. 팔할 것 같은데 강도 간만데. 여기 아이스.
보세요. 타이밍 게임 같은 느낌. 반대쪽으로 넘어왔습니다.
여기 있는 게 될 것 같아요. 저쪽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게 나중에 이쪽으로 들어오면 불편할 것 같아요. 자가 이쪽이고 여기 검은 게 발판이 없는 것 같고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